사장님 어디 가셨냐? 일손이 모자라서 배달 나가셨다. 그래? 사장님이? 야, 사장님 외근 한번 나가보셔. 우리 고충을 알 거예요. 어머나!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 어? 예! 까르르르르 까꿍! 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 점점점점점점점점 뭔 대꾸도 없냐 얘가. 무슨 일인데? 너무 이뻐서 그래. 어쩜 내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다들 그래요 남들이.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보는데 너 정말 어린이답게 솔직하게 가지부름 없이 대답해 주길 바란다. 네. 응, 그래. 너는 이 세상에서 엄마가 좋니? 아니면 내가 더 좋니? 아이고 참, 이 사람 물어볼 걸 물어보세요. 예? 응? 애한테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봤다고 얘가 좋다고 그래요? 가서 일이나 해요. 따다리 나왔어요. 너무 이뻐서 그래. 짜장면 니꺼 나왔어. 잠깐만 기다려. 자, 아저씨 웃기게 생겼지? 자, 앞으로 물어보면 대답하지 마. 알았지? 짜장면 나왔다. 아저씨 이리 좀 와요. 이 짜장면의 맛은요 비비는데 50%가 달려있어. 아저씨가 좀 맛있게 비벼줄게. 야, 근데 빠다야, 너 이 짜장면에 대한 전설을 아니? 몰라요. 그래? 내가 얘기해줄게. 옛날 옛날에 어떤 착한 짜장면 배달원이 배달을 가다가 철가방을 연못에 풍덩 빠뜨렸대. 그때 그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금짜장이 네 짜장이냐? 아닙니다. 그럼 이 은짜장이 네 짜장이냐? 아닙니다. 제 짜장은 그냥 보통 짜장입니다. 갑자기 산신령이 화를 푹 내시면서 아니 이놈! 네가 짜장면 비비기를 거절하느냐? 뭐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한 장군이 짜장면 면발에 목이 감겨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짱깨집 주인에게 알리지 말고. 그랬더니 갑자기 사방이 컴컴해지면서 엄마가 그러더래. 나는 단무지를 쓸 테니 넌 저쪽에서 짜장면 비비거. 그랬대. 그래가지고 두 분은 아주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았대. 재밌지? 네. 재밌대. 아유, 짜장면이 아주 맛있게 비벼졌다. 어떻게? 아유, 아저씨가 맛을 한번 볼게.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응? 감자 봐. 어, 뜨거. 감자 봐. 아저씨가 시켜줄게. 다 뜨겁다. 뭐? 들어와. 네, 엄마, 저 아저씨가 내 짜장면 다 먹었어. 참,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 애 짜장면을 왜 먹어요? 아, 제가 뭘 언제 다 먹었다 그래요? 아, 그래서 이거 주털만한 게 먹으면 얼마나 먹겠다 그래요? 이만하면 충분하지. 이만하면 충분해요? 이만하고 충분한 거 당신 다 혼자 다 먹어. 다 먹어. 아우, 가자, 얘. 아우, 제발. 별 주석 다 먹였어. 아유, 계산을 하고 가셔야죠. 뭐, 계산? 계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아유, 야, 이달용. 너 또 왜 그래, 임마? 그가, 이분이 여기 사장님이세요? 예, 사장입니다. 종업원 교육 좀 제대로 시키세요. 아시겠어요? 아, 예. 가자, 가. 예, 아니요. 아, 비켜요. 아, 예. 아니, 정말 뭐 저런 아줌마 같다 했던데. 아씨가, 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까, 정말로? 어? 너 때문에 당구 손님 다 놓쳤어, 임마, 정말. 아니, 사장님, 그게 아니라. 뭐가, 임마, 그게 아니야, 축하면. 정말 이거 짜증나 죽겠네, 정말로. 아, 정말 나도 얘기 안 들어보고, 정말. 아유, 정말 성질 나서 말이야, 저거. 댕기 오셨어요? 댕기 왔어, 임마. 달려봐. 야, 이달령. 왜, 임마? 너 저기 아까 전화가 왔었는데 네 고향 친구라고 여기 앞에 그 다방에서 기다린다고. 알았어. 멀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빨리 와, 여기야. 어!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 아니, 오랜만이다. 서울에 아까 진짜 출세했단 나. 어, 야, 서울에서 직장 구하기 힘들다면서. 그럼 힘들지. 근데, 야, 진짜 너도 걱정하지 마. 우리 사장님한테 니에게 잘 해놨으니까. 너도 잘만 하면 나랑 같이 일하게 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너밖에 없어. 하여튼 고맙다. 근데 야, 이거는 진짜 신호다. 그지? 어. 여기 에어컨을 틀어놔서 그래. 아, 에어컨? 아, 그렇구나. 주문하세요. 나는 맨커피. 맨커피요? 나도요. 나는 대접에다 한 컵 했어요. 이 자식이 너무 무식해 지금. 야 임마, 너 순수한 왜 그래? 왜? 야, 커피를 대접에다 마시는 놈이 어디 있어? 우리 쪽에나 맨커피 더블이요. 어, 그래. 아, 나요. 처음에 어떻게 하겠냐. 맨커피 더블. 어, 왜 남의 손을 잡고 그래? 경혜 씨. 야, 발령아. 경혜 씨라면은 네가 옛날에 나한테 편지할 때 그 장례를 약속했다는 그 여자가 저 여자요? 응. 그렇지 뭐. 야, 어떠니? 야, 굶은 그 딱구리 딸 알고 좀 길자를 어떡하고? 아, 야, 야, 길자가 그게 인간의 얼굴이냐? 정신 때 피한 그게 여자냐? 야, 얘 완전 정신이 돌았네. 너 옛날에 막 그 저 길자가 미스 코리아감이라고 그랬잖아, 임마. 아, 이거 미친 소리야, 고인네. 야, 길자가 미스 코리아감이면은 똥파리도 새다, 이 자식. 야, 여기 차 좀 안 봐도? 경희 씨가 일선이 좀 바쁜가 봐. 내가 잠깐 도와주고. 아, 그래 그래. 어? 잠깐만 기다려. 알았어 알았어. 저기 뭐 주문하실 거예요? 여긴 남자가 자주 온 바다? 아니요, 제 일선이 딸려서요. 참 진짜 이쁘네요. 아. 네? 세트로 꼴값 떨고 있네 진짜. 아, 차릴게 차릴게. 바빠지게. 아니 경희 씨. 머리 드시겠어요? 커피 되지? 네. 콜라죠. 야고 저 아가씨하고 장례를 약속한 사람이요. 근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냐? 저기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그래. 저런 여자가 매력이 있지 않냐? 아, 아메리칸 스타일. 아. 아저씨, 아저씨, 후드 좀 닦으세요. 에이, 반짝반짝 닦아줄게. 주세요. 아, 덥다, 더워. 좀 안 닦는다고. 잘 닦아줄게, 아저씨. 아, 씨. 아 자식아, 안 닦는다. 이거 귀찮게 굴고 있어, 인마. 저리 가. 어, 안 닦으면 안 닦고 좀. 뭐? 아, 아저씨, 그도 닦으세요. 완전, 완전 마셔. 아, 이봐요. 아이 시샹보이! 이게 존나 불륜인 거 진짜? 촌놈이라고 지금 갈세하는 거예요? 뭐? 아니 다른 사람들은 구두 닦으라고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구두 닦을 거예요? 운동화 닦네? 뭐요? 저 그럼 아저씨 닦을 거예요? 야 고무신도 닦냐? 아 진짜. 아 진짜 뭐 구두 닦기라고 약 올리는 거야 뭐야? 야! 아니 그럼 너네 남의 형 한마디... 집에서 떠들지 말자. 닦인 거 빨리 나가. 나가. 아이, 재민 씨 너무 잘하신 것 같아. 철 가방 너도 좀 가. 차 다 마시고 가. 철 가방? 아니 경희 씨 그 친구 앞에서 쪽팔리게 철 가방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 네가 그럼 철 가방이지 뭐야? 차 가방 빨리 못 가? 경희 씨, 난 짱깨!